시간인데 지금부터 저랑 5초만 숨을 참아 봅시다. 5, 4, 3, 2, 1. 어떠셨나요? 쉬우셨나요? 모든 생물들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 노폐물 제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폐를 통해서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5초조차도 너무 벅차고 숨이 가빠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저희 호흡기 치료사, 영어로 respiratory therapist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기 치료사, 대체 뭐 하는 걸까? 라고 DM이 오셨어요. 저도 많이 놀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워낙 없어서, 그러고 한국어랑 영어 이런 터치가 잘막 호환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너의 호흡기 치료사는 뭐니? 이러실 수 있어요. 네, 한국에는 없는 직업입니다. 호흡기 치료사는. 하지만 북미권, 특히 캐나다, 미국에서는 엄청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scope of practice가 많이 활성화된 그런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호흡계 계통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네이밍 호흡기 치료사인데 당연히 호흡계 관련된 일을 하고 특히 기관사관, 인튜베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와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그리고 ABG, A-line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합니다. A-line은 보통 여기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보통 간호사, 수간호사 분들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만 할수 있는데 얼마 전에 마니토바 주 안에서 RT들이 A라인을 할수 있게끔 허가가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얼마 안된 뉴스긴 한데 점점 더 A라인 확산과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RT가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RT는 Respiratory Therapy 약자 RT에서 RT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저도 줄이고 싶어서 RT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할 때는 아마 코드 블루일 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코드 블루 팀 외에도 트랜스포트 팀 안에 RT가 속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헬리콥터 같은 거를 타서 정말 위급한 환자분이나 어린이들, 그분들을 잘 이송할 수 있는 팀을 RT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진, 다른 의료진들, 의사분들과 같이 병합해서 하는 팀도 트랜스포트 팀이라고 RT가 속해 있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호흡기 치료사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전망은 어떨까요? 네, 호흡기 치료사 전망 아주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RT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답니다. 포스트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에 RT에 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 호흡기 치료 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답니다.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RT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나날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연봉. 연봉을 빼먹을 수 없죠. 아, 이거에 앞서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정보들은 제가 감히 학생이라 알수 없는 얘기들이고 제가 친한 언니인 희주 언니와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의 바탕을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한 내용이니까 틀려도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정말 RT가 되고 나중에 2년 후에 된다면 그때 정말 더 많은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 호흡기 치료사는 연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것도 또한 언니와 다른 분들의 스토리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주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도 달라요. 저는 위니펙, 마니토바 주 위주로 다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연봉은 얼마냐고요? 연봉은 새전 9만 불에서 12만 불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제로 제 친구인 언니,
친한 언니인 희주 언니와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수치이고요. 보통 많으면 12만 불, 좀 적으면 8만 5천에서 9만 불. 근데 9만 불을 제일 많이 본것 같아서 9만 불에서 12만 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연봉은 졸업 후 1년 이후에 책정된 보통 사람들, 보통 얼티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로 한 8만 5천이면 하나로 한 8,500만 원에서 한 1억 1천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급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게또 붙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오버나이트 쉬프트를 일한다거나 주말에 일을 하면 기본급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hourly pay예요. 그게 시급이라고 치시면 되고 딱 나와 있는 정부에서 이만큼이 얼티가 버는 거야라고 나와 있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듣기로는 한그 정도 레인지가 맞는 것 같고 네, 생각보다 많이 걸어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새 전입니다. 새 후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언니가 세금으로 이번에 4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저도 세금의 노예가 될것 같네요. 졸업을 하고 정말 말주변이 없는 저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호흡기 치료사에 관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또 공유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없는 직업이라 항상 제가 말하지 유키즈 나가고 싶다고. 유키즈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잘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치료사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쇼츠와 더 많은 루비 브이로그 그리고 제 브이로그로 찾아뵐 테니까 stay tuned.